그래도 되겠니? 어떻게든 이해하자고. 어차피 같은 문제가 수능에서 안 나와, 얘들아. 특히 이렇게나 특이한 문제가 완전 똑같이 절대 나지 않아.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푼다는 건 너희가 유사한 문항이 나왔을 때 너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너희가 이 시간을 쓰는 목적이야. 알겠지? 그래서 진짜 나, 와,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기출문제 똑같이 안 나오니까 엔젤을 봐야 된다라는 말은 그거는 진짜 너무 위험해. 너무 위험해. 그러면 기출 똑같이 안 나오면 엔젤은 똑같이 나오니.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한다. 수능 그 출제 위원님들한테 몇 톤의 표기가 얘들아. 실용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는 절대 안 돼. 상상해봐. 대성 이미지에 또는 대성 누군가에 메가스터디에 누군가에 스스에 누군가에 거기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서 나와? 그럼 그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난 거야. 그럼 평가원에서 아니 그 수능을 출제하는 나라의 기관이라니까? 얘네가 사교육의 어떤 특정한 컨텐츠와 똑같이 나왔다 생각해봐. 그 말도 안 되더라고. 그러니 NJ에서는 더 똑같이 안 나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습하는 거야. 대비하는 거야. 그죠? 네. 그러니까 꼭 그 생각해야 돼. 지금 이 문제를 풀었어.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이 문제는 필요 없어? 그렇게 따지면 너희 풀 거 하나도 없어. 그죠? 왜? 다 공급받으세요. 그래서 그거 다 비껴나가세요. 똑같은 문제 안 나오게 하려고. 오케이. 자, 다시 이쪽으로 가자. 아,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. 아, 그래. 언젠가 선생님 또 시간 여유가 되면 얘기해줄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6평이나 9평에서 어느 선생님의 그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면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. 그럼 수능에서 그 선생님의 그 관련된 책에 있는 지문들을 다 빼고 내버려. 오케이? 거기 귀신 집단이야. 그럼 대한민국은 수능에 미친 나라야. 수능에 특효인 학원들이 많은 대치동 시장 봐요. 집값 봐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.